안녕하세요, 후연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영상 시작합니다. 라디오 관련 녹음을 한 지도 한 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나 싶은데 어떤 내용을 영상 속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아니야. 그냥 뭐랄까 짧게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나니까 돌아갈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좀 걸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게 되었어요. 아마 7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매우 건강하게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밖에 외출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많이 걱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항공편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갑자기 통행을 막 강제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 0.1% 정도는 하고 있고 긴급사태 선언 이후로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카페라든지 혹은 뭐 그런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하는 곳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작고 크고 가게 크기에 상관없이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뭐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문을 많이 닫고 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역시 술집이나 음식점들 많은 곳들이 5월 초까지는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정말 닫아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슈퍼라든지 약국, 병원, 그리고 은행, 우체국 등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단축해서 일찍 문을 닫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편의점도 늘 열어 있고요.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마트가 이렇게 마트가 문을 닫을까 봐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고 사재기도 걱정을 좀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주 다니는 마트는 좀 크기가 큰 편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파스타나 아니면 핫케이크 가루 이런 거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스타는 입고 되면 그 다음날 다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의외로 뭐 소면이나 국수류는 많이 안 나가고 또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으니까 제과제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핫케이크 가루가 없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라면이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한 사람당 하나씩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막 갑자기 막 싹 쓸어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수를 마셨는데 제가 늘 마시던 생수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다른 생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일련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변화? 그리고 원래 여기 마트가 막 고로케도 튀기고 소시지도 굽고 이렇게 즉석식품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그런 일련의
그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매대에다가 진열해 놨던 고로케를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다 하나하나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도 약간씩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세일할 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아닌 것도 있고요. 아, 한국산 파프리카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파프리카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비행기가 움직인다는 거겠죠? 화물기 같은. 그래서 한국산 파프리카 잘 먹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막 패닉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막 바깥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일단 동네 주변에는 조금 변화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다들 쓰기 시작했다는 거?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마스크를 안 쓴다기보다는 없어서 못 쓴다는 말이 더 맞는데요. 사실 여기 매대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못 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나 사야 되는데 인터넷은 또 비싸고요. 마스크 사려고 완전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일찍 나가야 한다고는 합니다만 뭐 저는 일단은 마스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지만 좀 그래도 사람 심리가 쟁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일단은 되게 뭐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사람들이 잘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반면에 또 너무 갑갑하니까 주변 공원에 나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뉴스로 접하는 내용들은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감염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프면 안 되겠다. 어떤 이유로든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를 먹으며 여러가지 비타민들 챙겨온 것들을 먹으며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저도 나갈 일이 없어졌고요. 또 그렇죠. 문 닫기 전에 화방이 들러서 붓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가지고 붓이 지금 한 자루가 제가 정말 잘 쓰는 붓이 있거든요. 다빈치 마이스트로 10 중에서 2호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 2호를 제가 털 하나가 삐죽 나왔길래 가위로 다듬는다고 막 다듬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쏙쏙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대용품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못 사가지고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 일 외에는 딱히 나갈 일이 없어서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초까지라고는 긴급사태 선언이 5월 초까지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영상 녹음으로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가타부터 어떻다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느껴져요. 예전에 그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그 예전 기억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살려야 한다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게 막 떠오르기도 하고 참 뭐 어쨌건 출구가 안 보이는
출구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약간 좀 뭐랄까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잘 조심하고 있고 손도 자주 씻고 바깥 출입을 안 하면 자가격리가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가 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오히려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그리고 영상 작업이나 뭐 다른 작업을 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좋은 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좀 더 편집을 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좀 더 많이 여태껏 자료 수집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제 작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다른 미술 도구를 많이 받아서 다른 미술 도구 연구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이란 게 되게 한정되어 있고 또 제 체력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안 되네요. 네, 시간과 공간의 방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체력 무한대로 늘려서 엄청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막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디저트 그림만 그렸으니까 다른 것도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렸던 디저트 그림이랑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합쳐서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가진 그림을 그리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차근차근 그림들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합쳐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게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길게 잡아서 천천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펜화도 하고 싶고 오일 파스텔도 요즘 유행이어서 나도 그 유행의 시류에 이렇게 몸을 맡겨볼까 싶어서 오일 파스텔도 해보고 있고 과슈도 하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미술 도구가 있으면 더 그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짧게나마 흰색 종이 공포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흰색 종이 공포증이라고 제가 명명한 거는 보통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쓰여 있지 않은 흰색 종이를 보면 어떤 걸 그려야 할지 몰라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좀 막막한 거죠. 차라리 더럽혀져 있거나 뭔가 그려져 있는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는 건 덜 무서운데 그러니까 순백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종이를 보면 내가 처음으로 올리는 선이 모든 그림을 망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되게 그런 거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안 그리나 봐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진짜 막 그려야 되는데 언젠가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해질 수가 있어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릴 수 있는데 머릿속에 막 뭐가 많이 들어있고 계획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 오히려 망칠까봐 선을 못 그어서
그것 때문에 더 망하는 수가 있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겁먹지 말라고, 망치는 거에 대해 겁먹지 말라고 그 말을 진짜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질러버리라고. 일단은 질러버리고 실패를 엄청 많이 겪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되니까 뭐 떡칠을 하든 물칠을 하든 붓칠을 하든 일단은 그리라고. 사실 그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상 실천해서 진짜 막 그리면은 정말 그림들이 하나같이 구려가지고 막 약간 좀 막 내 그림이 싫어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다니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처음부터 잘 그려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풀기에는 보통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스피드 페인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막 슥슥슥슥 막 칠하고 그리고 막 완성하고 하니까 정말 고민 하나 없이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노력과 미리 그리는 스케치가 필요했다는 점. 그거는 그림 그리는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깨부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군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흰색 종이 공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 근황 이야기가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디오 영상을 또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또 조만간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반년 뒤가 될지도 몰라. 하여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로고송 같아. 이거 어느 노래지? 어쨌건 안녕.